쭉 비교했을 때 오른 쪽이 훨씬 더 완벽해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메카 올리브는 데다가 섀도우를 예쁘다기 위해서 60%에서 하우스는 그거 한 3만원. 피부가 좀 좋게 보이게 수분 메이크업을 하실게요. 수분 라텍스로 절대 비비지 말고 그냥 부자겠다. 콧라인은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뚫어주듯이. 여기 여드름 나는 게 있죠? 얘를 코보는 점 찍듯이 이렇게. 눈썹 있는데, 눈두덩이, 눈끝에. 눈썹을 살려주고. 혈색은 좀 있어 보여야 돼요. 여기도 푸른기가 약간 있고, 그래서. 잡아 당겨서 살짝 그 안에만 그려주는 거예요. 살짝만 내리고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. 메이크업 뿌린 눈인데다가 섀도우를 눈두덩이 위에다가 유충 그려서 하지, 그거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. 언더 있는 데만 이렇게 브러쉬 아는 걸로 나의 눈꼬리를 내려줄 테야. 부드러워 보이게 이렇게 연결만 딱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피부 표현 깨끗하게 하고 섀도우는 적당히 눈매, 이목구비 예뻐 보이는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고요. 라이너도 별그릇처럼 두껍게 진하게 그리고 다니시는 게 본인이 그 얼굴이 제일 예뻐 보인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사진을 찍어보거나 친구들이 봤을 때 되게 강해 보인다 그럴 때는 그거보다 훨씬 약하게 하고 가셔야지. 그래야 남들이 봤을 때도 예쁘고 와 되게 지적인데 깔끔하고 예뻐 보이는 얼굴로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평소에 본인이 하는 메이크업이 친구들이 봤을 때 너 너무 강해 보여라고 얘기를 하면 그 메이크업은 하면 안 돼요. 먼저 보러 가실 거예요. 그냥 구경을 한 번만 깨끗하게만 해줬고요. 혈색만 좋아 보이게끔 이제 치계열로 라인만 잡아드릴게요.